자, 33번 지문 공부해 봅시다. 아마 33번하고 34번 이렇게 두 지문을 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자.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길어. 자, 33번 지문에 처음부터 그냥 확 등장을 하는데, 네거티브 넘버라고 하면 우리 부정적인 숫자라고 하지 말고 음수라고 하자. 마이너스 몇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자, 그래서 음수는 a lot more abstract, 훨씬 더 추상적이다. 뭐보다? 이건 당연히 이제 양수일 거야. 자, 간단하게 보시면 요거 비교급 강조겠지. 음수가 양수보다 추상적이다. You can't see negative four cookies. 당신은 쿠키 마이너스 4개를 볼 수는 없어. 당연하겠지. 그리고 You certainly cannot eat them. 당신이 그거를 먹을 수도 없지. 그런데 You can think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고 And you have to.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Think about them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You have to think about them이야? 생략을 한 거겠지? In all aspects of daily life. 일상적인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 뭐부터 시작해서? Depth부터 시작을 해서 Contending with freezing temperatures and parking garages에 이르기까지 해서 이제 From A to B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Depth는 빚이란 뜻이야. 돈 빌렸다라고 할때 빚졌다라고 하지. 그 단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랄까 파킹 게러지라고 하면은 주차차고 주차장 생각해보자 주차장 그 다음에 얼어붙는 듯이 차가운 온도와 싸우는 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막 우리가 어법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양수보다는 음수가 좀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자, abstract라는 단어가 추상적인이라는 뜻을 가져. 혹시 모를까 봐 한번 적어볼게. 자,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겠지.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역접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of us haven't quite made peace with negative number. 자, 우리들 중 대다수는 haven't quite made, 만들지 못했어. 꽤나 잘 만들지 못했어. 평화를 만들지 못했어. 음수와 평화를 만들지 못했다. 요거는 이제 해석지에도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은데, 잘 지내지 못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보자. 잘 지내지 못한다 정도의 의미로 써 있죠. 여기서 still이라는 이제 역접 연결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음수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은 할줄 알아야 되고 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 연결사가 쓰였구나. 자, people have invented all sorts of funny little mental strategies. 자, 정신적인 전략이란 뜻일 거야. 사람들은 발명을 했어. 모든 종류의 재밌는, 짜잘한, 정신적인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Sidestep the dreaded negative sign. Sidestep이라고 하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스텝 하는 거거든. 피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정신적인 전략을 만들어냈어. 피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네거티브 사인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사인이라는 말도 이제 위에서 말했던 음수의 개념일 건데 해석지에 보면은 음수 기호라고 해석이 되어 있네. 음수 기호. 자, 이렇게 갈 거고 우리 여기 한번 보자. dreaded라는 단어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겁니다. dread라는 단어는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 두려워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눈여겨볼 거냐면 dreaded라고 하는 PP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거야. 생각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음수를 불편해하고 음수를 좀잘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받는 대상인 거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고 음수 기호는 두려움을 받는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PP를 썼다라는 게 어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 거래 글 전개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음수라는 걸좀 불편해 하는데 나름대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다음 문장 가봅니다. On mutual fund statement. Mutual fund statement에서 statement는 이제 진술이란 뜻이고 fund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 경제 용어 fund 해석에 보면은 정말 뮤추얼 펀드라고 써 있거든. 근데 이게 뭔지는 너무 생각하지 말자. 그냥 경제 용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뮤추얼 펀드 진술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뮤추얼 펀드 진술에서 손실은 손실
손실이라고 하면 즉 이제 음수로 표현이 되겠지. 내가 뭐 300만 원을 잃었어. 그럼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손실은 인쇄되어집니다. 빨강색으로 인쇄되어집니다. 또는 stuck in parenthesis with no negative sign to be found. 여기서 이제 요 좀 생소한 단어, 이 괄호란 뜻이거든. 그 음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손실이라는 건 빨강색으로 인쇄가 되어지고 아니면 괄호 안에 stuck, 갇혀 있어. 괄호 안에 갇혀 있어. 그 어떤 부정적인 표현도 발견되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하고 디테일하게 가보자. 자, 음수라고 하는 그 뮤추얼 펀드 진술에서의 그 손실은 빨강색으로 인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부정적인 기호도 발견되지 않은 채로 괄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그래서 요거하고 피피끼리 지금 병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with no negative sign to be found. 요거는 일종의 부대 상황으로 생각을 할 거야. 자, 여기서 혹시라도 부대 상황은 여기서 이제 ing나 pp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야.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는 우리가 ing나 pp를 쓸 수도 있다지 ing나 pp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건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썼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알겠지? 이거 갖고 오해하지 말자. 다만 수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려서 해석을 해야겠지. 그래서 그 어떠한 부정적인 기호도 발견되지 않는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부대 상황을 쓰다 보면은 ing나 pp를 쓴다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pp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found라고 그냥. 이렇게 해도 물론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to be found도 괜찮고 그냥 found도 괜찮고 심지어는 being found라고 써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수동 표현이거든, 요 자체도.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 특성상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 좋아하시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to be found가 정답이야 라고 머릿속에 고정시켜 놓진 않았으면 좋겠고 to be found가 왜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도 바뀔 수 있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The history book tells us that. 역사책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율리우스 시저야? 들어본 적 있지? 시저는 요때 태어났대. 마이너스 100년에 태어난 게 아니고 역사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The underground level in parking garage. parking garage면 뭐 주차 차고인데 그냥 주차장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의 땅 밑 레벨, 그러니까 이게 지하 몇 층 표현하는 거거든. 해석자 한번 보자. 주차장의 지하층 이렇게 써있다. 주차장의 지하층은 종종 가지고 있어. designation, 어떤 명시를 가지고 있어. 좀 쉽게 말해볼까? 표현을 가지고 있어. 어떤 표현? B1, B2와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어. 이 B가 내가 알기로는 basement라는 단어를 줄여서 B라고 표현한다라고 난 들었거든. basement가 지하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문장을 읽어봤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말하는 문장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좀 내용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경제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 때 내가 만약에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뭐 100만 원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요렇게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렇게 표현한대. 요렇게. 마이너스 표현을 안 해도 빨강색으로 표현하면 이게 손해 본 거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아니면 요렇게. 괄호로 표현하면 아, 요게 이제 손해를 본 거다라는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좀 음수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정신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율리우스 시저가 태어났는데 마이너스 100년에 태어났다라고 안 하고 우리는 BC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마이너스 기호를 안 쓴단 말이야.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층 이렇게 얘기 안 하지. B1 이렇게 표현하면 지하 1층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지. 내가 목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뭔가 목이 좀 부은 것 같아서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느낌?
자, 읽어볼게. Temperatures are one of the few exceptions. 자, the few. The few. A few라고 하면 이제 몇몇이 약간의 몇 개 좀 있는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 The few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a few, the few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몇몇이. 그래서 온도는 몇 가지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한 예외라는 게 방금 전에 말했잖아. 마이너스 기후 안 쓰겠다고. 근데 온도는 예외야. 온도는 마이너스 쓰지. 우리 뭐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쓰잖아. The folk do say. folk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중들이 말합니다. 특히 여기 요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명사절 접속사야. 뭐라고 말하냐면 바깥에 마이너스 5도야 라고 얘기를 한대. 비록 even then, 심지어 그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5 below 0 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이너스 5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사는 지역에는. 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0 아래 5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5라는 표현법인데, 마이너스 기후를 사용하지 않은 영하 5도의 표현법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제 주민들은 마이너스 5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 여기 체크 좀 해볼까? 딱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날 거냐면, 어법 문제로 출제를 했을 때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야. 됐으면 안 돼. 위치 써야 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고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여기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 명사절 접속사거든. 그러니까 뒷문장 완전하고 뭐 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that 쓰는 게 맞는 거야. 여기 어법 좀 체크를 하셔야 돼. 이거 틀리지 말자.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egative sign that just looks so unpleasant.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어. 그 뭐랄까. 음수 기호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 어때 보이는? 불쾌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에 대한 선행사는 something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 사인에 관하여 뭔가 좀 불쾌하게 보이는 something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자, 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음수 표현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어떤 나름의 전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지.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자, 33번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넘어가 보자. 자, 34번. 자, 보면은 Observational Studies of Human,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라고 해석을 해볼게.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 Cannot be properly controlled,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수동태 나왔다는 건 좀 체크를 하셔야겠지. 다음 문장. Humans live different lifestyle. 사람들은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삽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겠고. 자, thus, 그러므로 They are insufficiently homogeneous to be suitable experimental subject. 여기서의 subject는 실험 대상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자, 그러므로 인간들은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야.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야. 쉽게 말해볼게. 사람들은 다 달라. 아까 말했잖아. 다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야. 동질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뭐하기에는 적절한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한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똑같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투투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투투용법이 이제 뭐 해서 뭐 하지 않다. 이런 부정 표현인 거잖아.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투투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거든. 잠깐만 생각해볼래?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해할 수 있겠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에 그냥 투 붙이면 돼.
그럼 이제 투투 용법을 적용한 문장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투가 적혀 있다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투투 용법이다. 그래서 너무 뭐해서 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한번 해볼게. 사람들은 너무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어서, 충분하지 못하게 동질적이어서, 그러니까 다르지 않, 미안, 같지 않아서, 다 달라서 적절하지 않다.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되게 단순하지. 어떻게 보면 여기다 그냥 투 써도 돼. 그럼 투투 용법으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건 혹시 좀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투투 용법을 가지고 쏘댓으로 바꾸는 문장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볼까? 요거는 내가 지금 하진 않을게. 얘기가 너무 딴 데로 많이 새거든. 근데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고 학원에서 피드백을 합시다. 자, 다음 거 볼게. 자, these confounding factors undermine our ability to draw sound causal conclusion from human epidemiological survey. 자, 여기서 epidemiological이라고 하면은 역학의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인간의 건강이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적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석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역학조사라고 나오지, 실제로 역학조사. 자, 해볼게. 이러한 교란 변수는 confounding factor, 이게 교란 변수라고 해석을 하나 봐. 이러한 교란 변수는 undermine, 악화시켜 우리의 능력을, 뭐할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괜찮은 인과관계를, 다시 좀 적절한 인과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뭐로부터? 인간의 역학조사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뭔가 관찰 실험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을 때 뭔가 좀 괜찮은 인과관계를 끌어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이런 교란 변수들은 우리의 능력을 악화시킵니다. 뭐할수 있는? 인과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괜찮은, 적절한 인과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악화시킵니다. 뭐로부터? 역학 연구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운드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사운드는 내가 알기로 이거 1학년 교과서에서 시험 범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건강한, 뭐 건전한, 아니 뭐 괜찮은, 적절한, 뭐 이런 의미야. 좋은 거다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의 맥락을 보면은 적절한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confounding factors. 아까 말했지, 교란 변수들은 variable, 변수라고 해석을 하는 단어, 변수. 교란 변수들은 어떤 변수냐면, 좀 넘어갈게. 이게 선행사고 얘로 이제 꾸밀 거야. 어떤 변수냐면, that make it difficult for epidemiologists to isolate the effects of the specific variable being studied. 자, 문장이 참 어려운데, 사실 찬찬히 뜯어보면은 우리가 다 어디선가 봤던 것들일 거야. 보시면, 자, 빨강색으로 표시합니다. 동사, 요 감옥적어. 감옥적어 구문이야. 감옥적어. 여기 목적격 보어.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목적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이제 감옥적어 구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특정한 변수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being studied라는 요 분사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being studied가 요렇게 수식을 할 거야. 이거 그냥 studied라고 써도 물론 괜찮아. 어차피 수동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being studied 써도 어쨌든 수동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되어지는 특정한 변수,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특정한 변수, 이렇게 해석할 거야. 자, 마지막으로, isolate라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고립시키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 이게 떼어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해석해 보면은, 불리하다라고 해석을 했다. 지금 오른쪽에 해석에 그렇게 써 있어. 불리하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근데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으니까 다 초록색 괄호만 해석을 해봅니다. Mak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 이 사람들이 불리하는 것을, 연구되어지고 있는 특정 변수의 영향을 분리해내는 것을, 요 학자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특정 변수의 효과를 분리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교란 변수는 학자들이 그 이렇게 떼내는 걸 힘들게 만드는 변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자,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볼게. 잘 기억해보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대. Since many people who drink also smoke. 자, 뭐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담배도 피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have difficulty determining,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The link, 연결고리를, 뭐와 뭐 사이에서 alcohol consumption and cancer 하면 이제 알코올 섭취와 암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have difficulty ing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거는 아마 알 것 같아. 다음 거. Similarly, 마찬가지로 researchers in the famous Framingham study.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 Framingham이라고 읽어야 되나? 연구란 뜻일 거고. 다시 해볼게.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은 여기 연구에서의 연구자들은 identify a significant correlation. 확인을 했어. 상당한 상관관계를 확인했어. 뭐랑 뭐 사이에서? Coffee drinking and coronary heart disease. 뭐라고 할까? 커피를 마시는 것과 coronary는 좀 보자. 관상동맥이란 뜻이래. 커피를 마시는 것과 관상동맥 어떤 심장질환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발견을 했대. 됐지?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냐면 커피를 마시면 심장병에 걸려? 관상동맥 뭐 심장병에 걸려?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 라는 얘기를 할 거야. 왜냐하면은 그 교란 변수라는 것 때문에 밝혀내기가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 밝혀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사람하고 관상동맥 질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하고 이제 뒤를 볼게. 뒤에 뭐라 나오나 보자. 그런데 most of this correlation 대부분의 이러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네. once 뭐 하고 나서 일단 뭐뭐 하니까 뭐뭐 하고 나서 일단 연구자들이 corrected factor 어떤 사실에 대한 수정을 하고 나서 어떤 팩트를 수정을 했냐면 많은 커피 드링커들이 또한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 팩트를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는 이런 상관관계가 사라져버렸대. 아 이해돼? 다시 적어볼게. 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관상동맥 어쩌고 하는 질병에 잘 걸리더라라는 상관관계가 발견이 되었대. 그런데 연구자들이 뭔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우리가 놓쳤던 거다 하고 수정을 했어. 뭘 수정을 했냐면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보니까 담배도 피네. 그럼 과연 이게 이 질병에 걸리는 게 커피 때문에 걸리는 걸까? 담배 때문에 걸리는 걸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제 헷갈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교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커피 마시면 병 걸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얘기로 지금 지배되어 있는 도배되어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한번 볼 건데 자 요 문장을 해석지에서 한번 보자. 연구자들이 커피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흡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 이런 상관관계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이제 수정을 한다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커피 마시면 질병 걸리나? 라는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담배도 피네? 아, 요것도 추가해야 되는 건가? 아, 그러면 담배도 핀다라는 사실을 추가해보자. 그랬더니 아, 이 질병은 사실은 담배 때문에 걸리는 것 같은데? 하면서 커피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사라졌다. 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만약에 그 교란 변수들이 알려져 있으면 교란 변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면 가능해. 뭐가 가능해? correct for them. 그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게 가능해. 교란 변수를 잘 알면은 잘 수정하고 잘 통제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they will und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causal conclusion. 그것들은 악화시킬 겁니다. 인과적 결과의 신뢰성을 악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끌어내는 뭐로부터? 역학 연구로부터. 역학 연구로부터 우리가 끌어내는 어떤 인과적 결론에 대한 신뢰성이 깨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자.
인간관계에 대한 관찰 연구는 어렵다. 이게 주제입니다. 왜 어렵다? 교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어렵다. 인간이라는 대상은.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